아 근데 뭐 여기 맞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혹시 저 뭐 저를 찾으신? 아 저도 뭐 알고 온 게 아니라서.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저기 네 그 그 시간 장면 예 장면 괜찮아 배근 네 네. 어, 방금. 잠깐만, 방금. 어, 방금. 잠깐만, 방금. 고기. 고기. 고기 당근. 고기 당근이? 고기 당근? 네. 고기 먹자. 돌려만다. 아, 저 고기, 아, 고기 먹자고 올리실 거예요? 네. 아, 만나본데요? 아, 고기 먹자고 올리죠. 아, 제가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네. 어? 왔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네. 아,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아, 네. 그 저한테 뭐 자세한 정보를 안 주고, 그냥 여기 주소를 찍어주고 여기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고기를 같이 먹자고 올린 거. 아, 네. 앉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저 뭐. 저 같이 먹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네. 괜찮, 예,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저,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김기찬이요. 기찬 씨요? 네. 아, 네. 아, 근데 여기 근처에 사시나? 네, 여기 근처에 살아가지고. 네. 근데 일 가기 전에. 네. 이제 밥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아, 일하러 가시기 전에? 네. 실제로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네. 어, 나 너무 이런 경험 처음이라. 아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약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시간 가격도 조금 약간 네, 부담이 되고. 부담이 좀 되고. 아, 그 예전에도 그러면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먹는 거는 네. 좀 처음인데. 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당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몇 당근 정도? 한 20당 정도만. 아, 하지 많이 할, 많이 하셨네. 네. 다른 때는 이제 물건만. 아, 하시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는. 네. 아, 나 너무 웃기네. 아. 고기 주문은 뭘로? 생삼겹 드실래요? 왕주먹 고기 드실래요? 기찬 씨, 뭐 먹고 싶어요? 어. 혹시 하나씩도 돼요? 아, 네. 하나씩. 네네, 그렇게. 예. 네. 에이, 또. 가끔 고기 좀 먹어야 돼요. 네. 네. 고기 얼마 만에 먹는 거 고기요? 제 자취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고기 먹을 그게 좀 없더라고요. 자취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한 세 달 됐어요.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자취 시작하면서 그때 당근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지금은 방탈출 카페에서 알바. 아, 알바하시는구나. 네. 아, 나 방탈출 또 좋아하는데. 방탈출 알바 말고는. 원래는 본업이 있었는데.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원래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원래 저 트로트 했었어요. 예? 아, 가수세요? 네. 아, 진짜? 네.
와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아니 또 연예계 이렇게 후배님을 드셔야 돼요. 예예. 아 이게 갑자기 또 좀 아 저도 제 인생에 갑자기 오늘 만난 분하고 밥은 내 처음. 아 나는 이걸 뭘 당인지 뭔지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 덕분에 아 저도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고기 먹네요. 기찬 씨 많이 먹어요. 네. 아 맛있다. 원래 당근 보통 오시면은 당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아, 예. 전혀 아닌 것 같아갖고. 아 당근 네. 당근 예, 아 이게 암호구나. 네, 아 예예예. 예, 예.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원래 이게 딱 거래를 하러 가면은 어. 느낌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예. 그 뭔가 삐죽거림? 그 쭈뼛거림. 네, 쭈뼛거림. 그 거기 있는 공간과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저분인가 보다 하면은 거의 한 98%는 맞더라고요. 아 그래? 그것도 당근이에요. 아 그것도 당근 거예요? 그건 얼마에? 15,000원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뭐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노동복지부에서 뭐 줬다. 어 그러네.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증정인가? 그래서 현장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천 원만 깎아주시면은 하겠다 해서 14,000원에. 아 재밌다. 아 근데 기찬 씨가 근데 또 야 이게 또 가수. 아 제가 또 유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데뷔를 언제 하셨는데요? 저는 2017년도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기 노래도 있으시겠네요? 네, 제 노래도. 어떤 노래? 간질간질이라는. 아 간질간질. 아,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디 간질간질? 그때는 활기찬으로 활동했었다가. 어? 이름 들은 것 같은데. 활기찬. 아 있다. 네? 이거 말이야. 아니, 말... 네, 네. 와, 맞네. 아, 네. 네. 아니. 한정들이래. 흔들금들.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노래 잘하시네. 그 누구에게도 어, 노래 근데 좋네요, 진짜. 네, 노래. 아, 전 또 냉정하거든요. 네. 저 아시죠? 이제 탁 뺄게요, 딱. 네. 네. 근데 트롯은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10년 뒤에 뜨는 노래도 있어요. 10년, 그렇다고 10년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몰라. 트롯은 또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떠요. 네. 네.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야, 근데 이런 일이 있나? 저 그래서 지금 되게 꿈만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와 지금 제가 고기를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인데 떨려가지고 말. 아유 예, 예, 드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죄송하네. 아 초면인 분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괜찮네 그냥. 네, 그냥 두런두런 네. 얘기하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불편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사실 불편한 것보다 떨린 게 지금, 네, 지금 괜찮죠. 것 같고.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네. 혹시 1인분만 더? 아 더 줘. 아 그럼요. 네. 사장님 저희 왕주먹고기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혹시 방송 보시면. 부모님이 폭풍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기도 못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눈에는 항상 애기고. 아 그럼. 가면 또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래요. 그죠. 네. 그냥 살이 아니라 그 야윈 거지, 야윈. 그죠? 네. 기찬 씨가 알아서 이렇게. 낯선 사람과도 고기를 먹을 정도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TV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히 잘 드시네. 맛있네요. 원래 하면 이게 딱 반반씩 내는 거잖아요. 네, 반반씩 내는 건데. 아, 근데 하나 더 시키면 그거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은 같이 이제 또. 아, 그건 같이. 네. 아.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름 분 따로 시켜 먹어요? 예, 네, 뭐. 그렇게 상관없어. 오늘 보고 왔냐 말. 아, 나는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아, 이게 또 그렇구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죠. 네. 예, 예, 이제 또 알바 가실 시간이니까 갈 때도 당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쿨하게 헤어지는. 쿨하게 헤어져요. 미덕이고. 아, 이거 옷 여기다 두고 갈 뻔했네. 기찬 씨, 그러면 알바 잘하시고. 네. 오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제가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가세요. 네. 방송국에서 뵐게요. 아,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